본 인터넷 보건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87회 퀴즈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으로 힐기야의 제사장 아들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전 550년경 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총 제목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복구를 희망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애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죄악으로 인한 형벌과 고난 중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3대지로 나누는데요.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황폐를 슬퍼함이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18절에서 3장 66절까지는 죄악에 대한 피해와 은혜를 간구함이 기록이 되어 있고 4장 1절에서 마지막 5장 22절까지는 고난 중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요절은 1장 2절로서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것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절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고독하고 절절할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전부 5장으로 되어서 간단한데요. 여기서 성경을 찾아서 갈로 안에 정답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1번 퀴즈. 슬프다 이성이여. 그 갈로가 나왔는데요. 그 안에는 본래라는 본래.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또 갈로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는 그 본래와 이제입니다.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여기는 지금 갈로가 전부 여섯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답은 본문을 찾아보면 1장 1절에 전부 본래 이제 본래 이제 본래 이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좋았는데 이제는 나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 길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것을 1장 1절 초반부에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번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갈로 범죄함으로 갈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갈로 하며 물러갔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갈로는 처음엔 크게 범죄함으로 죄악이 크다는 것은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가 되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깨끗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불결한 자가 되니까 전에는 높이든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업신여기고 저가 탄식하며 몰려간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잘 살 때 크게 범죄하면은요. 결국은 더러운 인생이 되고 더러운 인생은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 탄식하는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뭐 하려고 이랬는데요. 갈로 소송시키려고. 그래서 결국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은 다시 소송이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보물로 뭐를 바꾸더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보물을 다 갖다 내 가지고 식물을 바꾸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빛에 나오니 여호와의 나를 건고하옵소서. 사람은 범죄하면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소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기근에서 풍요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4번 퀴즈를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거기 보면 갈론데 눈물이 흐름 물같이 흐름이요. 결국 선지자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강같이 눈물을 흘렸다. 참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강같이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켜 멀리 떠났다. 그래서 참 소생의 가망성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원수들이 이기면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결국 원수가 결국은 잘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우리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자녀들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퀴즈.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갈론되고 괴롭고 또 마음이 번뇌 갈로하며 한테 번뇌하며 이런데 밖으로는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사람이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괴롭고 번뇌가 많고요. 또 밖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외적들이 침투하여 칼로 사람을 죽입니다.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그래서 시체가 길바닥에 갈리고 사망이 날마다 찾아오니까 범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멸망이고 고통이고 번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6번 퀴즈로 들어가서 보면은 주께서 갈로같이 이랬는데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예루살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해파하시하사 처녀 유다에 근심과 고통을 더하셨다.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에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원수를 멸망시키지 그들을 회파하고 그들에게는 근심과 고통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고통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근심과 고통만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7번을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 내 눈이 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 내 창자가 끊어지며 참 애달픈 심정입니다. 또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눈물이 참 내 눈을 상하고 창자가 상하고 간암이 걸려서 간이 나빠지고 그리고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한다. 결국 부모들이 범죄하니까 아이들도 이제는 젖먹이 아이들도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잘 키우려면은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8번은 보면은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뉘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리오리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부모는 자기 아들의 아이의 열매를 먹는다. 식인종도 아닌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극도의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회개하지 않는 가정은 참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잡아먹어야 하는 참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9번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하고 춥고 병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복받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원하는데, 근심과 고통과 죽음과 전쟁이 오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할 때에 선지자의 외침대로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십니다. 10번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요. 3장 39절인데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뇌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1번으로 넘어가면은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망하게 할 때 손도 안 대고 멸망시켰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소돔 고모라의 아름다운 도성이 무너졌는데요. 하나님의 유황 불심판을 받아 망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2번으로 퀴즈로 넘어가면은 천년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다. 이거 보면은 계속해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는 이 살인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식인종도 아닌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니 결국 자녀를 솥에 넣어서 삶아 그 고기를 먹는 이런 극도의 가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13번 퀴즈를 보면은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다. 이거 보면은요, 당시에는 종교계의 타락도 극도에 달하여서 선지자들도 죄를 지었고 제사장들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못 짓도록 해야 될 선지자들과 제사장도 죄를 지으니까 결국 의로운 백성들은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바로 서야 되는데 그들도 범죄함으로 의인을 괴롭히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다. 내가 참 힘들어서 모아놓은 재산이 다
외국인들에게로 빼앗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보물이나 재산을 다 강자들이 탈취해가는 모습을 보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가정이 망하고 산업이 망하고 재정이 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5번 보면은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 이거 보면은 사람이 굶주리면은 피부도 불 땐 아궁이에 검정이 묻듯이 시커멓게 변해가는 죽음의 옷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6번 퀴즈로 넘어가면은 우리 마음에 휘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남이니다. 여기 보면은요 잘 나갈 때는 날마다 파티를 했습니다. 무도에 나갔습니다. 잘 먹고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노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노래가 애통으로 변하고 면류관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져서 불쌍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보여줍니다. 17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이 다시 새롭게 해서 예적 같게 하옵소서. 사람이 이제 극도의 환란에 당하면은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는 길은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라. 주께로 돌아가서 새롭게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설을 이제 퀴즈를 마치고 여기에 보면은 해설로 간단하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북쪽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바깥쪽에 있는 한 동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곳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동굴에 숨어있던 바로 그곳이 십자가에 달렸던 장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와 신명기 28장을 비교해보면은 범죄의 대가로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이나 낮아짐이나 자녀들의 고기를 먹는 일이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는 면이나 노인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높이지 않는 면이 똑같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 결국 다시 그들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한 길로 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사람은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지만은 빨리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애가서를 성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